안녕하세요,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. 제 목소리가 좀 맛이 갔죠? 어제 시방에서 개고생을 했더니 감기가 결국 걸렸네요. 암튼 오늘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은 낚시 초보자는 어떤 낚싯대를 사야 할까에 대한 생각입니다. 제가 바다 낚시를 독학을 해서 다닌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. 아무것도 모를 때 인터넷에서 노가리라는 낚싯대 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, 지금은 가이드에 녹이 슬고 릴은 망가져서 다 버리고, 다른 걸 끼워서 쓰고 있지만, 아무튼 제첫 낚싯대라서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는데, 아무튼 제 낚싯대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, 초보자는 낚시 장비를 싼걸 써야 하나, 비싸고 좋은 걸 써야 하냐 하는 문제입니다. 좋은 걸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좋은 걸 써야 망가지지도 않고 오래 쓴다. 좋은 걸 써야 잘 날아가고 튼튼하고 해서 고기가 잘 잡히고 그래야 낚시에 재미가 금방 생기게 된다 주장을 하시고, 싼 걸로 시작하라는 분들은 장비를 잘 다루지 못하면 비싼 거든 싼 거든 금방 망가뜨릴 수 있다. 그리고 고기는 장비빨로 잡는 게 아니다.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그때 좋은 걸 써라.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, 뭐 들어보면 양쪽 다 맞는 말 같습니다. 아, 근데 전 후자 쪽으로 시작을 해서인지 후자 쪽에 무게를 좀더 주고 싶습니다. 아직도 좋은 장비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낚시를 잘 다니고 있거든요. 비싼 장비 써보면 너 깜짝 놀랄 거라 하시는데, 전그 장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면 그때 사려고 합니다. 언젠가 낚시 초보 친구가 릴을 산다고 해서 낚싯가게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, 초보가 쓰기에 괜찮은 걸 추천해 달라 했더니 10만 원이 넘는 다이와 제품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친구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어서 제가 이 친구 낚시 처음 하는데 좀 저가 제품 없냐고 했더니 낚시가게 점원이 초보 운전이라고 벤츠 타지 말란 법 있냐라고 하시더군요. 아, 근데 그 말은 좀 틀린 말 같습니다. 돈으로 똥 닦고 코 풀고 할 정도 아니면 초보가 벤츠 몰면 여기저기 기스나고 찌그러지고 어디 들이받아서 금방 똥차 되겠죠. 암튼 이 딜레마는 자기 경제적인 여건에 달린 문제 같습니다. 돈 많으면 처음부터 비싼 거 써도 아무 문제 없겠죠. 망가지면 또 사면 되니까. 암튼 초보 낚시꾼 여러분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과 얼마나 자주 다닐 수 있는지, 그리고 본인의 낚시 실력에 따라 잘 결정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결국 결론은 알아서 하란 얘기죠. 암튼 저도 얼른 비싼 장비 갖고 싶네요. 이상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.